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요한복음을 다 찾았으면 아멘. 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자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 세 가지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를 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한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심하면 그 가정을 꼭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심심하면 갔어요. 그래서 소문에 그 집에 처녀하고 우리 예수님 바람이 났다라고 할 만큼 하여튼 우리 목사 우리 그 예수님이 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문제가 왔어요.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환란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환란이 오려면 저기 북조선의 김정은이한테나 와야지. 우리한테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아, 새벽 기도도 잘하고 주일날은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고 십일조도 온전히 하고 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그 가정도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진작할 거 예수 그러면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겪는 환란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은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뭐냐, 영광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다시 말해서 밑거름이요, 밑거름. 그래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극진히 사랑했던 그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여기에는 나사로,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이 가정에 환란이 왔는데 어떤 환란이 왔느냐? 바로 나사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달라요. 이 나사로가 급성으로 병이 와가지고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가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좀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가정에, 거기에 그것도 나사로 가장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신방 좀 와주시라 그럽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요 다른 때 같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왔잖아요. 부르지도 않아도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따라요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할 일도 없는데 안 가요. 안 가고 빙글빙글 놀기만 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신방 요청보냈는데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 예수님 이번 주간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안 가요? 다른 때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를 끌고 막 댕겨 쌌더니 오늘은 왜 안 가, 이번에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 그러니까 니들이 안달 부리지 말아야. 오히려 제자들이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독촉을 한 거예요. 아, 왜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한 단 던진다는, 야 걔는 죽을 병 걸린 게 아니오,
아니 예수님 지금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도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도구다는 거예요. 도구.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심방 요청을 듣고도 가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일도 없는데도 빈둥빈둥 되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4일 그것도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예, 이제 야 얘들아 우리 저기 저 배단이 한번 가자. 왜요? 아이 신방 가지 이놈들아 신방. 아니 엊그저께 신방 오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소문 들어보니까 나사로 죽어버렸다는데 뭘 이제 중 뒤에 뭘 나가요. 그래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 이 집에 신방을 가려고 이제 터덕터덕 가니까 이게요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다 관까지 다 짜놓고 다 해놓고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때 올 때는 이미 관을 다 짜서 시신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요. 무덤 속에 다 지금 다 가다 버렸어요. 이제 이미 끝났어. 이미 사요나로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터덜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딱 나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21절에 보면 주님! 주님 왜 이제 왔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나면 섭섭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얼굴이요 얼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요 말. 말에가 그 사람의 성격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목도 아프고 코도 맹맹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요 자꾸 말시켜. 예, 말시키면요 나는 말하기 싫으면요 말 안 해요. 예. 그 왜 자꾸 물어봐 그걸. 자꾸 물어보고 그래 그냥. 예.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으면 좋게 안 나가잖아요. 사람도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기분 나쁜데 누가 옆에서 장난쳐봐요. 그 장난 받아들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아야 사실은 그게 이제 되는데 아 예수님이요 주책도 바가지지 그래. 에? 깨진 바가지지 그래. 아이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오냐 말이요. 오라 그럴 땐 안 오고 터덜터덜 와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 자매가 화딱지 나왔나? 나지.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다 지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표현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믿음. 무슨 믿음이요? 세 가지의 믿음이요. 그래 첫 번째는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안 계셔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걸 뭐냐? 이걸 과거적 믿음이라 그래. 과거적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번에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불렀을 때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지나간 시간. 이걸 과거적 믿음이라 그래. 과거적 믿음. 응?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적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과거적 믿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옛날에요. 성남에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뭐 한 1,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30년 전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교회 개척 오면 거의 교회 가서 막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지금은 교회를 그냥 비워놓고 돌아다니는데 옛날에는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도. 그래서 살았는데 아예 하루는요 누가 교회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와. 그런데 빼꼼히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웬 거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하나 들어오는 거래서 에이씨 오늘 뭐 돈 받으러 왔나. 개척계 뭔 돈을 받으러 와 주책바가지로. 그때도 2층인데 이렇게 허름한 건물에 나는요 무슨 중고 건물하고 협약을 맺었는지 맨날 개척할 때도 이렇게 허름한 건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유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장로래 장로. 옛날에 그래서 장로인데 참 이제 과거에 쭉 얘기를 그 얘기를 다 해서 얘기를 쭉 다 듣고 있는데 아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이름이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그 왜 영광교회라고 지었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라. 그래서 영광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자. 근데 이 장로님은 지나가다가 이 영광교회를 보고 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전라남도 영광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이 그 영광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영광 사람이라고 들어왔대. 근데 장로님이 옛날에 원래 고향이 영광교회, 영광이에요. 영광. 전라도 영광. 저 굴비 많이 나오는 영광 굴비 많이 나오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참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드릴 텐데 이게 이제 나는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자녀한테 이제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돼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 야, 그래도요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갖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꼭 주일날 오면 그 아들이 용돈 주잖아요. 그럼 5,000원만 원을 꼭 헌금을 해. 예, 헌금을 해. 아이 그러다가 한 1년도 안 됐는데 노인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이제 핸드폰도 그때는 없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디 사시냐 하면 저쪽에 상대원 어디 사는데 아들 며느리 연쳐서 산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도와요. 그러다가 아니 또 몇 개월 지났는데 아 이 양반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거지 모습을 해갖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신장병이잖아. 신장. 신장 그 방광. 그래가지고 오줌을 잘 못 사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병원에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죽다가 거지 이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양반이.
예, 그래갖고 살아났는데 이 노인네가 약간 치맥기가 왔어 또. 그런 상태에서 아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 그 주일날은 못 오고 평일날 와 이제. 나 교회에 있으면 평일날 오는데. 아유 오면요 꼭 요 주머니에서 뭘 하나씩 꺼내. 귤도 꺼내놓고 감도 꺼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뭘 사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나서 가지 참 눈물 나죠. 그렇게 했는데 아 이제 그러고 났는데 또 안 보여. 그러고 났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죽고들랑 그 영광께 목사님 그 모셔다가 추도 예배 한번 들어달라고. 나는 원래 추도 예배는 안 드린 사람인데 하도 간곡히 얘기해서 내가서 한번 이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러니까 치맥을 잡고 이게 이제 귤을 가져오잖아요. 그 나는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아이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밑에 가게를 갔더니 가게 아주머니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교회 나오는 그 할아버지 영감님 요즘에 안 보이는데요 나보고. 그래서 글쎄요 나도 지금 저 안 보였는데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꼭 자기 교회 그 가게 오면 사과나 그 감이나 이거를요 귤이나 이걸 꼭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은대.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 왜 가져가요 돈 내야지 그랬더니 다음에 갖다 줄게. 그러면서 왜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줘야 된다고 가져간대. 그러니까 훔쳐온 거야 그냥. 허가 내고 훔쳐온 거야. 나 준다고.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드려줬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나한테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거 해드릴 텐데 참 목사님 아쉬워요 그래. 젠장 맞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과거적 믿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내가 옛날에 뭐 처녀 때는 아이고 뭐 청년 때는 우리도 청년 때 참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대단히 열심히 보면 얘기 들어보면 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뭐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고 과거적 믿음에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주님이요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만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과거적 믿음에는요 주님이 전혀 반응 안 해. 절대 여러분들은요 과거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멘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는 그 다음에 뭐냐 근데 그러니까 야 근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 오빠 살아날 수 있어. 이제라도 야 살아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네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지금도 살아날 수 있어. 네 오빠 살아날 수 있다고.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22절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른 때 같은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말을 하니까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뭔 일을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현재라도 이걸 우리는 현재적 믿음이라 그래요.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이라 그래요. 현재적 믿음. 이제라도. 그랬더니 이 주님이 이 고백에 뭐라 그러냐면 네 오빠 살아나. 네 오빠 살아난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말에 응답하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주님은 우리의 어느 신앙 고백에 어느 말에 응답한지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 믿음이라며, 현재적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화답을 받는다면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또 믿음이 또 뒤집어져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 주님이 뭔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립서비스를 사실 한 거야. 그러나 이게 보면 립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응답해. 뭐라 그래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날 거야.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니까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마르다가요 확 말이 바뀝니다.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앞으로잖아, 앞으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래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미래적인 믿음, 앞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래, 야, 너 참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주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이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 미래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적 믿음에. 예. 이것은 뭐냐?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적 믿음이거든. 무엇을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줄 것 같으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안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받아버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면요 내가 해줄게요. 이건 진짜로 립서비스예요. 이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뻥이에요, 뻥. 무엇을 해주면, 앞으로 내가 이거 잘 되면, 이걸 뭘 하면, 그건 개뻥이에요, 뻥. 그건 뻥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어디에 반응하시냐면 여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적 믿음에는 아예 반응이 없어. 미래적 믿음은요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다고. 화를 내. 그런데 이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하면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적 믿음에 우리 주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다 과거적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 교회 오면요 전부 다요, 다 이빨 빠진 호랑이들, 손톱 발톱 다 빠지는 호랑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과거 타령만 하고 있어. 내가 말이 어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뭔가를 이거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 나면 내가 교회를, 우리요 청교도에 다니는 그요 송탄에도 그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인데 자기요 처남이요 막 한다고 막 한동안 막 떠들고 다니게, 그거 하면 막 대박 난다고 말이요.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뭐 기름이 나오는데 그거 나면 지금 대박이 난다고, 대박이 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그거를 해서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놔두겠냐? 대기업에서는요 돈 낸다 그러면요 가만 안 있어요. 돈 낸다 그러면요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지. 그런데 그게 일반인한테 그게 오겠냐 이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를요 저기 섬기다가 또 뭐 또 삐져가지고 또 기어 나간 놈이 있어요. 뭐 타이어에 그 주부가 없는 노주부, 그 자기가 뭐 특허를 냈다고 막
대박 난다고 대박 난다고 막 대박 낸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또 그 얘기하면 또 부정 탄다 그럴까 봐 속으로 뭐라 그러냐. 아니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날 거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해가지고 뭐 어쩌고도 저쩐다 그랬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지금 11조하고 지금 감사헌금하고 지금 적지만 건축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이거 뭐 로또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난 로또 지금 샀으니까요. 요거 로또 대박나면요. 내가 꼭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거요. 그런 놈들은요. 로또 당첨되잖아요. 마누라도 버리고 도망가 버려. 이거 사람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데 내가 미쳤어요. 이런 교회에 있게. 생각해봐. 아니 몇십억을 내가 지금 로또 당첨됐는데 이렇게 이런 데다가 해봐야 뭐 별로 빚이 나요?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과거적 믿음이나 미래적 믿음에는요 전혀 하나님이 반응 안 해요. 첫 번째로 과거적 믿음에는요 주님이요 반응을 안 해버려요. 아예. 미래적 믿음은요 책망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에만 응답하시느냐? 현재적 믿음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현재적 응답.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 왔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과거적 믿음에 주님이 반응하네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뭔 일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미래적 믿음, 다음에 그거 우리 오빠 살아나는 건 다음에 살아나요. 지금 못 살아나요. 예수님 위로해 줘서 감사해요. 다음에 주님이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그때 예? 우리 주님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냐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오라버지 죽으니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요? 예?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하고 이제 실경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다수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뭐예요? 과거적 믿음은 이제 아니란 걸 알았어. 이게 주님하고 지금 이제 뭐 싸우냐? 이게 지금 이제 신경전 하는 거예요, 신경전.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 그러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다음에 살아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나는데 뭐 하나 꺼내요? 참 취미도 참 다양하시네. 아 왜 꺼내시려고 그래요? 아유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뭘 요청을 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뭐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과거여 현재여 미래여 현재여 현재. 네가 믿고 돌을 옮겨놓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야. 뭐하라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믿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을 때는 내가 너 안 써. 네가 능력 많을 때는 내가 안 써. 지금이야 지금 now.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야.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데요 신경전 버리잖아요. 왜 옮겨요? 아니 죽어가지고 나흘 됐는데 왜 옮겨요? 냄새 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젠장 오지 뭐하려고 인제 와가지고 그래요?
왜 냄새 나는데 뭐 하려고 시신 꺼내서 그 난리를 치려고 그래요? 에? 우리 오빠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신경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요,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계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우리는 배운 만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래적인 걸 얘기하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자, 우리 어렸을 때요, 마징가 새돌이 무쇠로 만든 사람, 마징가 제트 있어요. 마징가 제트, 또 아톰,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요만할 때거든 그때는. 네, 요만할 때요. 그럼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로봇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우리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지금 말하는 자율주행. 옛날에 그 영화도 나왔어요. 에? 어떤 주인공이 딱 차를 딱 타서 어? 차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야,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 차가요, 다 딱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우리는 못했어. 근데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차가 나온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은 뭐냐? 오늘날 그런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요. 저런 게 어떻게 나와? 누가 길거리 댕기면서 이게 저 전화를 하고 거기서요 업무를 다 볼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다 오피스텔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 우리가 오피스 다 거기서 다 할 줄 알았지. 누가 지금요 돌아다니면서 업무 볼 줄 누가 알았냐고요. 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세상에 지금요, 옛날에는 지도 하나 펴놓고 서울 특별시 무슨 종로구 어디 가면 이게 지도 보고 갔잖아요.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만 쳐놓으면 다 가버려. 건물도요, 지금은요, 건물도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켜놓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못 찾는 데가 어디 있어, 못 찾는 데가. 옛날에는요, 서울에 김서방 찾기 힘들지만 지금은 그냥 찾아버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 그 지식, 응? 체득한 거,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다 그래.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그래요. 늘 자기가 오라. 늘 자기가 살아온 게 옳은 거야. 옳지요. 왜? 남 사기 안 치고 남한테 못할 일 안 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고 늘 교회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이것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야.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져 죽을 줄 알고 제주도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사로잡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잘못하면 떨어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다리 안에 살다가 이 바운다리를 나오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하다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어떻게 살아나? 살아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살아나. 왜?
마르다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지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야, 돌을 옮겨놔라. 왜요? 뭐 때문이에요? 냄새 나는데 썩었어요 이미. 아이, 사람이 죽은 지 5시간이나 됐어야 뭔가 희망이 있지. 예? 사흘,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중동은요 날씨가 덥잖아요. 흰이 빨리 썩는 거야. 이 사람은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돌을 옮겨놓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안 돼요. 못 옮겨요. 왜? 사람이 지금 썩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 걸려있는 거야. 다 우리는 거야.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나부터 마찬가지, 나부터. 망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책임 안 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놓고 누워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였던 걸 알고 있어요. 주의 은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지금 이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오늘을요 무너뜨리기 싫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지금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면 영광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금 믿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면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두 자매가 믿고 돌을 옮깁니다. 이게 41절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여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믿어요. 내 바운다리, 내 지식 안에 계신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갈등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주일날 하루 안 빠지고 직장생활하면 돈 벌고 다 그러는데, 장사하면 돈 버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는 똑같은 한 시대, 한 세대에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는 정규만이가 안 되는 거야. 정규만 장로 보세요. 기적을 쓴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쓴 사람이. 정규만 장로. 왜 이 시대의 정광훈 목사님은 저런 기적을 쓰는, 그래서 이미요, 이제 세상에서 딱 나왔잖아, 이번에요. 자, 지금 이 단체에서 가장 이 그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단체가 누구냐? BTS라든지 몇몇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정강훈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적을 쓰는 거잖아요. 기적을 쓰는 거예요, 기적을. 그럼 왜 이 기적이 나오느냐? 요거예요. 돌을 옮긴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돈이 없는데도 돌을 옮기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 돌을 옮기라는 게 돌. 그래서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현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믿음의 결정타가 뭐냐? 바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주님이에요. 그러나 돌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야. 돌을 무덤을 가로 막고 있는 돌을 옮기란 말이에요. 내 이성, 내 불신,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옮겨놔야 돼요. 내 계산을 다 옮겨놔야 돼.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옮기는 거예요. 못 옮기니까 죽은 나사로가 계속해서 무덤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요. 점점 더 썩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아따 목사님이 설교를 저런 식으로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에 내가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려. 아멘이요? 걸려야 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지. 예.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일으키는 건요 그거는 주님의 몫이요. 내가 할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몫은 뭐예요? 돌만 옮겨내면 돼. 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으면 역사에. 그러면 자 돌을 옮겨놓을 때 불편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이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바위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바위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뚫고 여기 그 동그라미에게 돌을 이렇게 해서 막는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그럼 시신이 여기 들어있어요. 시신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그러면 이 큰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굴러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만 굴면 위험요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돌을 굴러내니까 냄새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돌을 옮겨놓았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여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어디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행실을 했을 때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과거적 믿음에는 안 기뻐해요. 아예 반응도 안 해. 내가 옛날에 뭐 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님이 화내버려. 너 늙어 죽은 다음에? 자 봐봐요. 다음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내일 일은 모르는 거.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젊다고요? 아이고 젊은 애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더라고. 돈 많이 가져갔다가 안 죽어요. 보니까요 그저께 납치당해서 죽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요. 어리다고요? 술 먹은 할아버지가요 술 먹고 만취돼가지고 운전하다가 초등학생들 받아보러 가지고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밤다니고 대낮에 애 하나 죽었잖아 대전에요. 남의 불행한 일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있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내일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화내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이제라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라버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컴세요. 곧 다음에 살아납니다. 그래가 주님이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금방 또 반응이 오잖아요. 그 여경이 또 붙어요. 우리는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내 모든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적 믿음이 뭐냐? 돌을 옮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 같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러면요, 부러워해서는 되는 게 아니요. 바로 도를 옮겨놔야 돼. 도를 옮겨놓을 때 역사 일어나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다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도를 옮겨서 여러분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 성경 속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재현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도를 옮겨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있게 하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삽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우사 우리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